안녕하세요. 산골 자연농원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겨울을 이겨낸 쪽파. 여기에서 이렇게 작년 가을에 조금 늦게 심었다고 그러죠. 봄에 먹으려고 좀 늦게 심었더니 파가 올라오기만 하고 별로 자라지는 않았던 거. 근데 겨울에 이렇게 하나도 안 얼어 죽고 봄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자란 거예요. 요것을 채취하여 다양한 요리를 활용할 수 있겠죠. 뿌리 튼실하게 내리는 거 봐요. 봄 추위에도 파김치를 해도 맛있고 크기도 아주 적당하죠. 끝에 떡잎이 많이 져서 다듬을 때는 조금 손이 가겠지요. 하지만 요것을 요 파를 먹으면 가을의 쪽파보다 더 좋은 것이랍니다. 겨울을 이겨낸 강인한 생명력, 그 생명력을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가져가서 손질해 볼까요? 계란 4개를 준비했습니다. 계란 4개. 쪽파를 준비하고, 먼저 계란을 흰자, 노른자 분리해 줍니다. 여기에 맛소금. 가루 조금씩 후추 톡톡 톡 잘 저어주고요. 노른자에는 물을 한 스푼, 두 스푼만 넣어줍니다. 물두 스푼을 넣어주고 잘 저어줘요. 쪽파. 월동을 한 쪽파. 쪽파를 흰자에만 넣어줍니다. 파를 섞은 흰자. 것을 위에다가 말아줍니다.
사면을 익혀주고 이걸 좀 식힌 다음에 썰어줘야지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 계란말이가 됩니다. 계란말이 완성입니다. 쪽파 계란말이 어디 맛 한번 볼까요? 와, 너무 예쁘죠? 애들도 좋아하고, 갑자기 집에 손님이 왔을 때도 이렇게 계란말이 반찬으로도 술안주로도 와 구시겠지요? 구십니다. 또 다이어트 할 때도 이렇게 단백질 섭취 최고인 겨울을 이겨낸 강인한 생명력에 쪽파가 들어간 계란말이입니다. 촉촉하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. 그 쪽파가 달큰한 그 자연에 살짝 단듯 만듯한 그 맛이 최고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계란말이, 쪽파 계란말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.